question tonight is, what is meditation?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단어의 의미는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 그런 뇌파를 얘기하고 릴락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아마 한 100시간 얘기도 다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명상하는 그 목표가 뭐냐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명상하냐?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습관도 교정할 수가 있죠. 또 인간관계도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죠. 명상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명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명상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명상에 대해서 30년을 연구해 왔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서부터 크게 확산돼서 경제에 대한 문제까지, 정치에 대한 문제까지, 종교에 대한 문제까지. 실은 명상과 관계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300가지가 넘는 명상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명상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많이 썼고 명상 관련한 대학도 세우게 됐습니다. 결론은 명상은 방법이 아니다. 그 많은 명상 테크닉을 다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 그래서 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뇌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 그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명상이 됐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명상이 됐다면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죠. 5분 안에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뇌파진동하면 5분 안에 그 생리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입에서 침이 나오죠. 그것이 명상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명상에 대해서 많은 책이 뇌파하고 관계돼서 나옵니다. 원래 명상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진짜 명상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상을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가 좋으면 오케이입니다. 이 방법이 안 돼 좋다. 이거 하니까 아주 편하고 마음도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집중력도 늘어나게 되고 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되냐 안 되냐, 첫 번째는 입에서 침이 나오냐 안 나오냐. 침이 나온다는 의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5분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온다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 뇌에 변화가 왔다는 뜻이고 심장이 변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이모션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손발이, 아래 배가 따뜻해집니다. 단전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 배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배가 차면 장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 부위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른 거 이러면 알 겁니다. 예를 든다면 화가 나면 얼굴이 성기가 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어서 오고 어서 갑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갖고 계시죠? 그 생명은 어서 존재합니까? 그걸 알게 되면 명상의 핵심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명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고 싶어 명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온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한 행복, 불행 이런 거는 온도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온도에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는 시원하고 가슴은 편안하고 아래 단전은
따뜻해야 된다. 가슴이 뜨거워도 안 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죠. 가슴은 편안해야 됩니다. 이게 몸이 정상적인 아주 제일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몸에 있는 병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한 시간마다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실은 우리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온도입니다. 명상은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도 있고 전 인류가 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명상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하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상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은 우리가 수영을 터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한번 발을 담갔다고 수영을 배운 게 아닙니다. 평상시 때는 수영을 못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 갔다가 배가 엎어지게 되면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명상도 그러합니다. 대개 어느 정도는 다 명상합니다. 근데 그 명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 명상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명상을 모른다고 합니다. 명상은 건강, 행복, 평화를 위한 기술이다. 그 정보가 이미 내 속에 다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속에 이미 핵심 정보가 다 있습니다. 트리뷰를 킬 때 버튼을 아는 사람은 틀 수가 있겠죠. 그와 같습니다. 명상에 대한 버튼을 자기가 누르고 그걸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게 명상이구나. 그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해라.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그 체험한 것을 활용해라. 명상을 활용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계속 명상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배웁니다. 체험하고 생활해라. 적용해봐라. 그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방법이다.